갑작스런 사고로 집을 잃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진안군 사랑의 집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사고로 집을 잃은 수혜자를 선정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사랑의 집 입주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안군의 사랑의 집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총 10채의 집이 지어져 수혜자들의 큰 만족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입주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진안군 사랑의 집에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 신축 주인공은 2019년 안타까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어 기존 헛간 옆에 컨테이너를 달아 화장실도 없고 난방조차 잘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이었으며 3개월간의 후원금 모금으로 자재를 구입했고 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하여 약 40일간 사랑의 집 신축이 진행돼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새롭게 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집 사업이 우리 주변 숨어있는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